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부활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몸의 부활과 연결짓지 못하고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분명히 몸의 부활입니다.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해서 부활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그에게 속한 성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농작물을 추수할 때 먼저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렸고 그런 후에 제사장의 허락하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부활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에는 또한 할복음 가운데 처음으로 납입한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첫 할복음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지불할 것임을 보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과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에게 속한 성도들의 부활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사망의 권능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직격탄을 맞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사망의 권능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과연 부활하게 될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 임금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거할 성도들의 부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부활을 실상으로 믿는 그 대전제 위에서 삶의 선택을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위 믿는 자라는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 말고 과연 자신의 성질이 그리스도와 닮았는지,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진단해 봅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분하시는 주님의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